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미밴드 7을 또 구매해 봤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건 중국 내수 버전이 아니라 미밴드 7 글로벌 버전인데요. 제가 이걸 왜 굳이 또 구매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품 상자를 보면 글로벌판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비닐 포장지도 영어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중국 내수 버전보다는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미밴드 6까지는 중국 내수 버전과 글로벌 버전 차이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미밴드 7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언어의 한글이 기본으로 포함된 건데요. 이 말은 한글판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출시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설명은 한글이 포함된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소식인데요. 진짜 이게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죠. 미밴드를 처음 개봉해서 터치를 해보면 완전 먹통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뽑기 실패구나. 역시 차이나 이게 뭐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포장봉투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충전을 해야 미밴드가 깨어납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지 이제 눈에 보이네요. 밴드 설정 메뉴에서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한글을 찾아보면 없네요. 업데이트를 하면 한글이 추가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꽤 오래 걸리는데요.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볼까요? 다양한 언어가 추가됐는데 한글이 없네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제대로 속은 것 같습니다. 뭐 망한 거죠. 미밴드 글로벌 버전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되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한글 일본어 버전을 구매해야 한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상자 뒷면에 한글 설명이 없다면 저처럼 망했다고 봐야죠. 혹시 글로벌 버전을 구매한다면 한글 일본어 버전인지 꼭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버전이 한글 정발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설정이 가능한 제품이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쨌든 아시아 버전 또는 한글 정발 제품 중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망한 분들은 한글 업데이트가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글 정발 제품이 한참 판매된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샤오미 마음이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펌웨어 차이인데 한글 펌웨어를 제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